대형 면허를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일종 대형 방향 전환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방향전환 코스인데요. 방향전환 코스는 전진으로 진입을 해서 후진으로, 여기가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차고지에 차를 주차시켜서 확인선에 뒷바퀴가 물리면 확인되었습니다. 멘트를 듣고 자 바깥으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코스입니다. 시간은 2분 안에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 검은선 보이죠? 이 검지선. 이 검지선을 밟지 않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검지선을 밟을 때마다 5점 감점이 됩니다. 자, 방향전환 코스는요, 과제를 해보면 가장 많이 탈선 나오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측 이쪽에 이렇게 꺾으면서 여기 탈선되는 분들이 좀 있고요. 좌측 모서리,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 우측 모서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를 핸들을 늦게 풀어서 여기 끝에 걸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군데만 좀 조심한다면 그렇게 뭐 탈선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뭐 일반 승용차 가지고 주차 많이 해보셨죠? 주차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걸릴 것 같으면 살짝 풀어서 약간 뒤로 뺐다가 다 꺾어 주시고, 오른쪽이 걸려다 나올 것 같으면 살짝 다시 풀어서 앞으로 전진해서 다시 꺾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방향전환 코스는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요 폭, 요 폭이 5.2m고요. 요 차고의 길이 여기가 8m입니다. 차고의 길이 8m. 그 다음에 출입구 쪽의 길이가 8m. 그 다음에 여기도 5.2m. 그 다음에 여기도 8m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통 이제 버스는 10.4 정도 되죠. 그죠? 10.4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기 우측에 여기 보이죠? 황색선. 황색선에 내 차체가 황색선에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띄우고 들어옵니다. 하나나 둘, 두 개 정도 띄우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멈추는 게 중요한데, 이 멈출 때는 우측 하단 걸 보이죠? 여기 하단 걸, 동그란 거 있습니다. 여기에 황색선이, 황색선이 내 차랑 대충 한 60에서 한 1m 이내. 저는 보통 한 70cm 정도에서 60cm 정도 띄워요. 그래서 이걸 얼만큼 띄우냐에 따라서 핸들을 더 돌아갈 수도 있고 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은 한 70cm 정도 띄우시고, 이 범퍼에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띄우시고, 이제 어떤 학원은 이렇게 바짝 붙이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핸들을 그만큼 더 많이 꺾어야 되고요. 더 띄우시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면 핸들을 좀 덜 꺾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들 이제 우측으로 한 바퀴 4분의 1. 한 바퀴 360도죠, 그죠? 4분의 1이 90도입니다. 자, 한 바퀴 돌았죠? 요렇게 이쪽으로 보게끔 향하게 한 바퀴 4분의 1 돌려줍니다. 자, 한 바퀴 4분의 1 돌리고 차는 이쪽으로 사선을 향해 갈 텐데, 자, 여기 보면 물받이 보이죠? 물받이. 이 물받이가 이 황색선이랑 일치하게끔 이 좌측 사이드 미러를 보시고 갑니다. 이렇게 틀어서 일단 넣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핸들을 다 돌릴 건데요. 우선 기어부터 지금 일단 들어가 있죠. 바로 후진으로 탁 넣으시고 빨리 넣으셔도 됩니다. 핸들을 재빨리 왼쪽 다 감습니다. 끝까지. 많이 돌아갈 거예요. 재빨리 돌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 차를 멈출 때는 쫙 들어가면서 딱 양쪽으로 수평이 되게 멈추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황색선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띄우고 들어온 데 있죠? 이 띄우는 이유는 여기를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너무 붙어들어오면 여기 걸려버려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쪽이 공간이 좁아지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저는 두 칸 정도 띄고 들어옵니다. 항색선을 하나, 두 칸 정도 띄고 들어오면 여기를 양쪽으로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후진 넣고 다 돌린 상태에서 이제 쭉 반클러치만 이용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평이 되면 정지. 만약에 우측에 공간이 없으면 나올 때 약간 왼쪽으로 꺾어서 나오시면 돼요. 너무 우측 공간 없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다시 여기서 핸들 원위치 해야 되겠죠, 그죠? 핸들을 재빨리 세 바퀴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뒤로 쭉 들어갑니다. 여기 뒷바퀴가 이 하얀 선에 물리면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와요. 확인되었습니다. 그죠? 멘트 나오죠? 그럼 재빨리 다시 기어를 일단 넣으시고, 자, 앞으로 전진하는데, 자, 여기 지금 전전에서 꺾는 이 부분은 굴절이죠, 굴절. 예, 굴절 공식 쓰시면 돼요. 굴절 공식. 여기서는 굴절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굴절 공식이 갔다가 뒤로 뺐다가 꺾는 방법 있고, 한 번에 꺾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번에 꺾는 방법은 제가 앞에 코스트에서 설명했지만, 문이 그려져, 개폐문이 여기 우측에 개폐문. 여기 보이죠? 여기 우측에 있죠, 우리는. 우측에 개폐문 이 가운데 부분이 이 도로 폭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의 개폐문이 거의 딱 맞으면 꺾으면 거의 한 번에 나가져요. 근데 그걸 감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 완벽하지 않으면 무조건 타서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수정 공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데, 우리 굴절 수정 공식은 앞에 한 30cm, 40cm까지 전진하는 거죠, 그죠? 예, 전진을 합니다. 예. 만약에 한 번에 꺾으면 차 여기 범퍼가 한 요 정도 이렇게 걸쳐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한 번에 꺾을 때는. 근데 여기는 한 번에 꺾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다 돌립니다. 그죠? 우측으로 다 돌려서. 아까 여기 물받이랑 여기 항색선 맞췄죠? 마찬가지 여기 물받이랑 여기 항색선을 맞춥니다. 굴절 공식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맞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다 돌려야지, 그죠? 네,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후진 넣고. 자, 전부 다 돌립니다. 자, 뒤로 살짝 뺄 건데, 예, 마찬가지 하단 거를 보고, 그죠? 우리 굴절 공식에서, 자, 항색선이 그려져 있으면 번호판이 살짝 이렇게 걸치기. 네, 이렇게 해서 이 항색선의 번호판이 하단 거를 보고 살짝 걸치기. 자, 뒤로 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기어 1단 넣고 오른쪽 다 돌려야죠, 그죠? 자, 전부 다 돌립니다. 예, 그리고 기어 1단 넣고. 그 다음에 나가는데, 여기가 걸릴 것 같으면 멈춰서 살짝 앞으로 빼서 다시 꺾으셔야 되고, 여기가 걸릴 것 같으면은 멈춰서 핸들 풀어서 살짝 뺐다가 다 감으셔야 돼요. 우리 굴절 공식 설명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들을 풀면서 쭉 빠져나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없이 방향전환 코스는 탈선 없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하는 기준은, 제가 늘 이제 그 검정 보기 전에 테스트할 때 하는 기준은, 이 황색선을 두 칸 띄우고 들어옵니다. 두 칸에서 한 칸 사이 띄우고 들어옵니다. 하단 거울 보고, 자, 황색선 범퍼랑 대충 60에서 70cm.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틀려요. 예, 뭐 신이 아닌 이상. 그러면 맞추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핸들 다 꺾고, 자, 요렇게 가면서 물받이랑 항색선이랑 사이드, 좌측 사이드 미를 보고 맞추고, 핸들 재빨리 원위치 시키고, 그죠? 후진 기어놓고, 핸들 재빨리 왼쪽으로 다 돌리고, 그죠? 후진 기어놓고 쭉 들어와서 수평되면 정지. 핸들 정렬. 똑바로 만들고, 그대로 뒤로.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뒷발 걸리면. 그 다음에 1단 넣고 쭉 나옵니다. 여기서 굴절 공식. 기억자 굴절 공식입니다. 굴절 공식. 자, 한 번에다가 꺾이는 방법도 있고, 한번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우측으로 다 돌리고, 마찬가지 물받이가 항색선에 걸리면 정지. 핸들 원위치 다시 후진 기어놓고 쭉 뺍니다. 얼만큼? 번호판이 노란색에 걸치게.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다 돌리고 일단 넣고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핸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핸들 풀어주실 때 여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우측 사이드 밀어보시고 뒷바퀴 걸리는지 보면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자 무사히 방향전환 코스를 탈선합시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종 대형 제가 이제 코스 다 설명해 드렸어요. 곡선 코스는 코스도 보시고요. 이걸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곡선 코스는 코스도에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코스도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1인칭 시점으로 실제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대형면허 시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